이론들은 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들은 지금 다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 먹어서 깻잎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얘네들이 무슨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면은 잎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깻잎 크기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그만한 것까지 다 갉아먹어서 깻잎을 누가 다 따먹나 했더니 이놈의 깜찍이야 영웅아 깜찍이야 이것들이 완전히 여기도 있고 난리 났구나 아주 아주 신났구나 니네 응? 범인은 니네였어 알았어 너무 시끼들이 어머 장난 아니구나 아따가 다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아까 여기도 한 마리 있었어 이 안에 냄새나는 것들인데도 이렇게 먹네 이런 거를 어? 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 안에는 지금 다 먹어버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딴 데로 옮겨간 거지. 알았어. 범인을 찾았으니까 내일은 얻어야 되겠네. 우리 야옹이도 찍어줄까요? 야옹이는 왜 나왔어요? 응? 나와서 같이 나온 거야? 야옹아. 영희님 들어갈까요 이제 범인 찾았으니까 가봅시다 가자 Let's go 얼른 나 200m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Before I collect the online order, so where do I have to go? Online order, just park somewhere and then come inside. Oh, really? Yeah, so you have to park somewhere outside, then come inside the shop. Okay, thank you. Okay.
아이드든에서 오더해가지고 지금 사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도 처음 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제 How to use 이 부분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물 근처 5cm 떨어진 곳에다가 지금 조금씩 뿌려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가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저물고 나면 한 5시 이후에 나가서 식물 근처에다 뿌려줄 건데요.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또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뿌려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립트 오픈이라고 돼 있네요. 위에 뜯을 뻔했네요. 아 이렇게 뜯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네요. 구멍이 나고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갖다가 식물 근처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주면 되나 봐요. 걔네들이 못 오게끔. 이따가 한번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뿌려줄까요?